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7년 8월 5일 11시 12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청주시 서문시장 안에 있는 삼겹살 골목에 와 있습니다. 이제 서문시장이 과거 이쪽 뒤에 이제 터미널이 있던 데서 떠나고 홈플러스가 생기면서 원도심의 공백화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곳 시민들이 똑같이 이제 이곳에 유명한 삼겹살대인데 저는 이제 더덕 석두코 삼겹살집 앞에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이곳이 이제 이곳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곳을 가꿨고 또한 이제 이쪽에 보면 청주 서문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시장 시민들이 이와 같은 이제 포토존이라든가 이렇게 삼겹살 거리라 명명을 해가지고 이곳을 부활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전통시장들이 과거 이제 원도심의 동숨화 현상으로 해서 많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삼겹살 데이라는 어떤 혹은 또 착한 모범업소를 통해서 삼겹살 골목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이 좋고 저희는 이제 오늘 일러가지고 이곳을 들러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겹살 골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 또한 이 음식점들이 이걸 통해서 많이 이제 청주 삼소데이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은 삼겹살 거리 때 3인분이면 소주 한 병을 준다 해갖고 삼겹살 거리의 유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지만 전통시장을 살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갖춰진다라는 게 매우 인상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공사도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골목을 이렇게 살려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목살 같은 거 10,000원, 가브리살, 생강육 10,000원, 뭐, 찌개 100원, 요즘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 맛은 야외까지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뭐 착한 업소에 갖고 찌개도 5,000원, 뭐 삼겹살도 5,000원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코스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은 서문시장에서 약간 50m 되는 거리에 이와 같은 삼겹살 골목이 계속 또 50m 단위 정도로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이런 모습들이 매우 아름답게 느껴지고 중간에 이제 여기서 옛 물건들을 파는 모습도 있습니다. 옛 서재라든가 책, 그 다음에 가구 등을 포함해가지고 책자도 있고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름답고 이쪽은 이제 일부 이제 주차장을 지금 이와 같이 이제 그 개선을 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거리는 앙케이트를 해가지고 기본 시설 외에 그 안에 양쪽 도로 양쪽으로 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삼겹살 구이를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시면 좀 오셔가지고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쪽을 하면서 오늘 다음 코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